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기운 빠지는 어느 하루, 역시 이런 날에는 국수를 먹어야 한다. 딱지야, 화면 좀 가리지 말아줄래? 그렇게 오늘은 어느 시청자분이 요청해주신 음식점에 도착했다. 나는 그곳에서 고기국수를 주문했다. 다른 메뉴도 주문할까 했지만 살찔 것 같아서 주문하지 않았다. 일단은 물 한 잔 마셨다. 이곳은 주차장이 없어서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수저를 준비하고 낯선 소스통이 보였다. 하나는 후추고 하나는 소금이다.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다. 수육도 안 하세요? 바로 수육을 주문한 것이다. 수육은 고기니까 살이 안 찔 거야. 그렇게 수육이 먼저 나왔다. 그렇게 고기국수도 나왔다. 나는 수육 먼저 한입 먹어보았다. 쫄깃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수육 너무 좋다. 국수 국물도 맛봤는데 진한 맛이 너무 마음에 든다. 돼지 수육 같은 진하고 구수한 맛이다. 그렇게 이제 양념장을 불고 국물을 한번 맛봤다. 양념장을 부니 국물 맛이 조금 깔끔한 느낌이 났다. 아주 신기했다. 그렇게 면도 한번 맛봤는데 탱글하면서도 쫄깃한 면발. 여기는 칼국수를 쓰고 있다. 칼국수는 진리이다. 이제 국수 안에 있는 고기도 한번 맛을 봤는데 진한 국물이 배겨 들어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었다. 아까 전에 수육과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이번에는 이 고기와 면을 함께 맛보기로 했다. 도막사람. 그렇게 고기와 함께 먹는 면은 정말 최고다. 그저 행복했다. 이번에는 밑반찬도 한번 맛을 보기로 했다. 깍두기 먼저 맛을 봤는데 깍두기에서 단맛이 조금 느껴진다. 뭔가 신기했다. 간장 양파도 한번 맛을 봤는데 짭짤하면서도 깔끔한 양파 굉장히 좋았다. 김치도 한번 맛을 봤는데 김치는 어린 배추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어린 맛이 났다. 그래서 뭔가 양념이 덜 배겨든 느낌이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이번에는 이 김치를 칼국수 한번 맛보기로 했다. 아삭한 김치와 칼국수 말이 필요 없다. 깍두기와 칼국수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번에는 수육을 새우젓에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새우를 얹어 먹기로 했다. 그렇게 맛본 수육은 짜다. 그래서 국물을 드링킹했다. 새우젓은 작은 걸 올려서 먹어야 된다. 짭짤한 새우젓 맛이 수육의 비린맛을 싹 잡아준다. 아주 좋았다. 이번에는 쌈장도 한번 얹어서 맛을 봤는데 이 쌈장 뭔가 독특하다. 쌈장 안에서 탄산 맛이 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지 수육과 함께 먹을 때 조금 덜 느끼한 기분이었다. 굉장히 좋았다. 이번에는 깻잎에 수육, 쌈장, 마늘을 얹어서 한번 싸먹어보았다. 쫄깃한 수육의 깻잎향 정말 최고다. 고기와 깻잎은 정말 치트키다. 이번에는 깻잎에 고기와 새우젓을 한번 싸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짤 것 같아서 고기를 하나 더 얹었다. 하지만 뭔가 간이 조금 심심해서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쌈장과 새우젓 조합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렇게 한입 먹은 깻잎쌈은 정말 최고였다. 새우젓의 짠맛과 마늘의 매운맛 그리고 쌈장의 탄산까지 정말 최고다. 이번에는 간장 양파와도 한번 맛을 봤는데 간장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 역시 고기는 채소와 함께 먹어야 된다. 이번에는 김치도 얹어서 한번 맛을 보았다. 아삭한 김치와 고기 수육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깍두기도 얹어서 한번 맛을 보았다.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불편한 것 빼고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이번에는 간장에 푹 찍어서 한번 맛을 보았다. 간장에 찍어먹는 수육의 맛은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고 짜고 달달한 맛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이제 먹을 거 대충 다 찍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요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국물까지 깔끔하게 그릇 빼고 다 먹었다.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물 한 잔이다. 어질러진 나의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 축 처지는 하루 오랜만에 국수를 먹으니까 굉장히 힘이 났다. 오늘도 굉장히 잘 먹고 간다. 일기 끝!